연방의회에 끝나가는 117대 회기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한반도 평화 법안이 새해 118대 회기에서는 오히려 확대 재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개최됐던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KPEC, 즉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들과 연방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더욱 힘차게 걷기로 다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MIS from the Canada, England, Germany, Korea, everywhere. You make history. Thank you for organizing this first ever Korean Peace Conference. This is very, very significant, and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 Washington, D.C. And that our story, our voice is as important as anybody else. So I wanted to leave you that message of eng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you have one people and promoting that peace is where we need to be and strengthening the United States-Korean alliance. 연방 하원에서 지난해 5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해온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과 한인들의 지지와 참여, 지원에도 이번 회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 새해의 회기에서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특히 새해 118대 회기에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공화당 동료 의원들도 동참시켜 초당안으로 재추진하고 연방 상원에서도 동시 상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trying to move us in the right direction. Now, a lot of the focus is on passing this bill and seeing how Congress is changing and seeing as we have more support on the Democratic side, we may get better attention from the administration. It's most likely to be a Republican-led U.S. Congress next yea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ext year, not Senate. Of course, we can propose this bill in the Senate, where we will continue to have a Democratic majority. 셔먼 하원의원이 주도해온 현재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국계 앤디 킴 하원의원 등 공동 스폰서들이 43명에 달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동참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영킴, 미셸 박스틸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한국계들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하나는 평화협정이 북한에 대한 지나친 양보라는 것이지만은 이는 휴전협상과 마찬가지로 타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약화된다고 하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독일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 독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셔먼 하원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배경을 더 이해시키고 풀뿌리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한인 등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면 새해에는 초당안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은 한미관계나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이는 충분히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저는 새 회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하면서 한반도 관련 이슈를 중요한 이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독려해온 KPEC의 최강철 대표는 상원에서도 양당의원 7명과 접촉해본 결과 벤카진 상원의원 등이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새 회기에는 하원과 동시에 상원에서도 상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원의 7분하고 미팅을 했어요. 공화당, 민주당 다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에는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통과되거나 이런 건 쉽진 않은데 셔먼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다음 회기 때 다시 재발의를 해서 더 많은 하원 의원들을 또 이제 초당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고 또 상원도 아마 동시 발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워싱턴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는 연방 의원들이 10여 명이나 직접 참석했으며 미 전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에서 온 300여 명의 KPEC 회원들이
남북한과 미국의 공동이익이자 우리 모두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때까지 매진할 것임을 한 목소리로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